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학사 제도를 안내해드릴 아나운서 유승은입니다. 우선 알려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 관련하여 수강 신청 방법과 수강 신청 시기, 수강 신청 가능한 학점과 타학과 전공 수강 신청 방법, 수강 신청 불가 항목, LMS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적 변동 효약 및 복학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네 번째로 졸업 사정 내용인 졸업 사정 확인 방법, 졸업 이수 학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강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종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대구대학교 수강 신청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수업 업무, 신청 업무, 수강 신청 메뉴에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대구대학교 수강 신청 앱을 이용하여 핸드폰에서도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시기는 신입생 여러분들은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학생 같은 경우는 매년 2월과 8월 수강 신청을 하고 있고, 신입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2학기 수강 신청을 위해서는 학사 일정을 참고하셔서 8월에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변경은 3월 4일부터 8일까지 전학년이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은 2007학년도 입학사부터는 일반학과 연간 36학점 범위 내에서 학기당 19학점을 초과하실 수 없으며, 사범대와 법학부의 경우에는 연간 39학점 범위 내에서 학기당 21학점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 학기 16학점 이상, 그리고 낙제 과목이 없으면 평점 평균이 4.2 이상인 학생과 공학 교육 인증 이수자 중 7학기, 8학기 재학 중인 자는 매 학기 3학점의 범위 내에서 초과해서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타학과 수강 신청입니다. 타학과의 실험 실습 과목은 담당 교수의 허락을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속 학과에서 편성된 전공 교과목과 동일 명칭의 타학과 개설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제1전공 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속 학부 및 학과에 편성된 전공 필수 교과목은 타학부 및 학과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소속 학과에서 인정한 타학과 개설 전공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15학점 범위 내에서 제1전공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수강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수강 신청을 중복하여 수강 신청하실 경우 수강 신청이 되지 않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강 신청 학점이 초과되어 신청하실 때에도 수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보고 계신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양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시는 경우도 수강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50학점까지 교양 학점을 신청 가능하며, 다만 공학 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과의 입학자는 56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직 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자가 교직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실 경우에도 수강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소속 학부 또는 학과에 개설된 전공 필수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을 타 학과에서 수강 신청하실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강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교양 교과목 앞에 별 표시는 외국인 학생만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전공과 복수전공, 그리고 전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수전공과 부전공은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입니다. 복수전공의 특징은 학위증에 학위명이 표기되는 것이 특징이며, 유의하셔야 될 점은 전공별로 졸업 논문 또는 시험 통과가 필수입니다.
부전공의 특징은 복수전공과 다르게 합의증에 합의명이 표기되는 것이 아닌 부전공명 명칭이 표기됩니다. 또한 졸업논문이나 시험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과는 2학기에서 6학기차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5월과 11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적 변동 휴학과 복학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휴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휴학과 군휴학으로 구분이 되며 일반 휴학은 매년 2월과 8월 신청을 받으며 그 기간은 1회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상 3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군휴학 같은 경우는 입영 7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인정기간은 3년 이내에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같은 경우에는 첫 학기에 일반 휴학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천재지변 및 복무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안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허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복학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복학과 군복학입니다. 일반 복학은 매년 2월과 8월 신청을 받으며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학적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군 제대 복학의 경우 제대 후 1년 이내에 무조건 복학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군 제대 복학도 일반 복학과 마찬가지로 2월과 8월에 신청을 받으며 신청 방법은 신청 후 원서를 출력하셔서 제출 서류와 함께 단과대 행정실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출 서류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복학원서와 병적증명서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입니다. 다음으로 졸업사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졸업사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시어 학정 및 졸업, 졸업관리, 졸업사정 안내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졸업 이수 학점은 학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편입생 학사 매뉴얼 25쪽에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은 60에서 66학점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양은 최소 34학점에서 최대 50학점까지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 이수학점과 교양 이수학점을 모두 합쳐서 130학점 이상이면 졸업이 가능하며 다만 법과대학과 사범대학은 140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입생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담당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이 나오면 영상을 잠시 멈춰두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 학기당 수강 신청 최소 학점이 있나요? 네, 이에 대한 답은 정해진 최소 학점은 없지만 장학사정 대상이 되려면 12학점 이상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휴학은 몇 번 신청할 수 있나요? 휴학은 재학 중에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1회 신청 시 1년간 유지되며 휴학 연장을 원하실 경우에는 1년마다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부전공과 복수전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전공은 학위증에 학위명이 표기되지 않고 졸업시험 또는 논문이 없습니다. 반면에 복수전공은 졸업시험과 논문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학위증에 학위명이 표시가 됩니다. 네 번째 질문, 전과 신청 조건이 있나요? 2학기에서 6학기차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간호학과와 같은 의료 관련 학과로의 전과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 수강 신청 날인데 수강 신청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입생 여러분들은 신입생 신청 기간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경험을 못하셨을 텐데요. 2학기 수강 신청 때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준비한 질문입니다. 수강 신청 첫째 날은 장애 학생 수강 신청 기간입니다. 장애 학생이 아닐 경우 수강 신청이 불가능하며 일반 학생은 둘째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신입생 학사제도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